목, 어깨, 허리, 생리통, 골반통, 사타구니 통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많이 보시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효서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통증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 통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되게 원인이 많을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차를 타고 갔는데 급정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 충격, 그 다음에 잘못된 자세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뭉치기 시작을 해요. 근육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짧아져요. 그럼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뼈를 더 많이 잡아당기겠죠. 근데 뼈는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잡아당겨지면서 되게 아픕니다. 우리 왜 뼈 부러지면 되게 아프죠? 그 아픈 이유가 골막 때문에 그래요. 거기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막이 제일 힘들고, 자, 어깨 관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어깨 근육이 계속 뭉쳐요. 막 항상 뭉쳐 있다 보면은 관절이 좁아지겠죠.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이 안 움직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근육 주변에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죠. 근데 근육이 뭉친다고 해서 모든 신경을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신경과 근육이 이렇게 모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위에 근육이 뭉치면은 신경이 눌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는데, 그 교감신경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치안을 만났어요. 우리가 흥분하게 되죠?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어디로 가냐? 심장하고, 머리하고, 근육으로 가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자, 도망갈 건지 싸울 건지 궁리를 하겠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야지, 피가 더 잘 전달이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 되게 편안한 상태예요. 뭐 치안을 만난 것도 아니야. 근데 단순히 근육이 뭉쳐가지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다양한 통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신경을 눌러가지고 그 운동신경 자체가 흥분을 해서 다른 근육을 막 수축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나중에는 통증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은 뜨겁다, 뭐 따갑다, 아프다 그런 것들을 느낀 신경인데 찌르지도 않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근육이 그 감각신경을 건드려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 저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이 뭉쳐가지고 신경이 눌리면서 특히 감각신경을 눌렀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근육과 뼈의 관계. 이거는 근육과 신경의 관계. 우리 몸의 겉에는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이 있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근육이에요. 근육이 뼈를 잡아당겨서 유발시키고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근육이나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근육이 뼈를 잡아당겼지? 어떤 근육이 신경을 눌렀지? 이거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근육을 치료하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교감신경통은 왜 생기고요? 해당 통증도 여성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교감신경을 눌러서 나타난 통증을 우리가 교감신경성 통증이라고 해요. 자, 근데 교감신경이 어디로 나올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척추가 있어요. 저기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기다란 근육 보이시죠? 잘못된 자세를 통해 가지고 근육이 뭉치게 되면은 그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어떤 부위에 교감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다양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흉추 그 상부 쪽, 흉추 1번, 2번, 3번, 4번 그쪽은 그게 머리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에 이제 통증 올 수 있죠. 두통이 와요, 편두통이 와요, 안두통이 와요 이런 경우에 그쪽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5, 6, 7, 8, 흉추 5, 6, 7, 8이 있는데 거기는 위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소화가 안 돼요, 나는 평상시에 잘 체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쪽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소장, 대장이에요. 9번, 10번 이쪽이 이제 소장, 대장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1, 12, 그 다음에 요추 1, 2 이런 쪽은 이제 그 자궁하고 방광이랑 관련돼 있고,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다양한 교감신경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발생되는가요? 그 여기 이쪽에 있어요. 우리 왜 목이 뒤가 뻔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게 여기에 신경절이 숨어 있어요. 이 보시면은 그 흉추 1번, 2번, 3번, 4번이 머리랑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쭉 따라서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얘가 어디로 갑니까? 다 그 얼굴 곳곳에 분포를 하죠. 그래서 이 상부 경추절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 눈이 아파요. 눈이 피곤해요. 막 눈이 침침해. 머리가 아파요. 한쪽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빨개. 그리고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불면증,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여기를 누르면 되게 아파, 뻐근해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상부 경추절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여기 근육을 보시면은 이 근육이 뭐냐면은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근육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신경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얘가 근육이 뭉치고 신경들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신경들이 흥분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얼굴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맨날 빨간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왔는데 그 산부인과에 와서 갱년기 검사를 했죠. 뭐 갱년기 있을 때 얼굴 빨개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정상인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폐경이 아직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기 근육, 아까 교감신경성 통증을 의심해가지고 이쪽 근육을 치료했더니 얼굴 홍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런 분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 소화가 안 돼.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내과에 자꾸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시경 검사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 소화제를 달고 살아요. 그리고 찬물 마시면은 잘 체. 근데 찬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장하고 닿는 순간 혈관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돼.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위장으로 가는 혈관이 혈액량이 줄었는데 거기다 찬물까지 마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가 더 안 되죠. 평상시에 이렇게 배탈 잘 나는 분들, 평상시에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역류성 식도염이 오게 돼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 쓰리죠. 엄청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막 나 심장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위장에 있는 소화를 시키는 산이 역류해가지고 식도에 닿는 순간 엄청난 통증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장약을 먹어서 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 여기 눌러보면요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왜 그 배탈이 잘 나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런 분들 많죠. 뭐 설사 잘하고, 예, 그런 분들은 요 밑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화기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꼭 한번 이 허리 쪽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물론 소화가 안 되면은 다른 이유도 많아요. 뭐 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궤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그래도 나는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맨날 약을 달고 살아요. 그런 분들 있다면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평상시에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너무 찬물 고집하지 마시고 꼭 따뜻한 차 드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소화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급체했을 때 뭐 여행 갔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환자가 얼굴이 허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흉추 5번, 6번, 7번, 8번이 위장이랑 관련돼 있죠. 그럼 구분을 엎드리게 하시고 일단 이거 눌러줘요. 흉추 5번, 6번, 7번, 8번이 어딘지 모르시면은 목을 구부렸을 때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대략 1번으로 생각해서 뼈마디를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은 그 다음 견갑골 맨 끝에 있죠. 거기 연결한 선이 7번이에요. 제가 아까 주로 봐야 되는 게 5, 6, 7, 8이잖아요. 그럼 되게 그 범위 안에 들어오죠. 거기를 이렇게 팔꿈치 있죠. 그걸 눌러보세요. 바로 그 허리 근육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다혈근이니까 그 튀어나온 그 허리뼈 바로 옆에 눌러보세요. 그럼 환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할 거예요. 거기 이렇게 누르세요. 자, 급한 처치예요. 이렇게 누르면요. 한 10분 정도 마사지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환자가 소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고 했죠? 찬물 먹이지 마세요. 따뜻한 물 먹이고, 그리고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 같은 거를 드시게 하면 됩니다. 네. 그거는 생활의 지혜인데, 교감신경성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지금 뭐 산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이런 치료하는 기계도 없고 뭐 주사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이렇게 눌러보세요. 예. 아마 악소리 낼 건데 그때 계속 환자를 안심시키고 누르면 좋아집니다.